2세대 폴더블 스마트폰인 갤럭시 G 폴드 2부터 25W 고속 충전이 적용되어 4세대인 갤럭시 G 폴드 4까지 25W 충전 출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67W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샤오미 미믹스 폴드 2나 66W 유선 충전과 50W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비보 X 폴드 5G, 동일하게 66W 유선 충전과 50W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화웨이의 메이트 X3 등 다른 제조사의 폴더블 스마트폰이 적극적으로 충전 속도를 올리고 있는 것에 비해 갤럭시 폴드는 계속해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특히나 화웨이의 메이트 X3 같은 경우에는 IPX 8등급의 방수를 지원하는 물방울 힌지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화웨이의 스마트폰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상태였다면 갤럭시 G 폴드5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갤럭시 G 폴드5의 충전 출력은 화형 플래그십 갤럭시가 지원하는 45W 충전은 지원할까 궁금해지는데 아쉽게도 우리의 기대감을 채워주지는 못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모델 넘버 SM-F9460과 SM-F7310이 중국의 3C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이 모델은 갤럭시 G 폴드5와 갤럭시 G 플립5입니다. 이 인증 과정에서 갤럭시 G 폴드5와 플립5의 충전 출력이 확인되었습니다. 두 모델 모두 EPTA-800인 25W 충전 출력기를 통해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폴드5와 플립5의 충전 출력은 25W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최대 출력이 25W인 것이 확정은 아닙니다. 이전 갤럭시 S3C 인증에서 25W 충전기를 통해 인증을 통과했지만 실제 최대 출력은 45W였던 사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사례가 일부이기 때문에 25W일 가능성이 큽니다. 폴더블이 파생형 모델이라고 보면 파생형이지만 다르게 보면 갤럭시 라인업의 최상위 모델이기 때문에 25W 충전 출력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거기다 갤럭시 G 폴드5는 배터리 용량이 더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갤럭시 G 플립5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보조 배터리의 용량이 줄어드는 것을 보아 전체 배터리 용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배터리 면에서 개선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전히 판매량 최상위권에 머물러 있는 스마트폰들은 충전 속도가 느리기로 대표적인 갤럭시와 아이폰인 걸 보면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데 충전 속도는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굳이 신경 써서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필요도 없고 갤럭시 노트7이라는 악몽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용량 자체가 크기 때문에 충전 속도 면에서 아쉬운 점을 많이 느낍니다. 아쉽지만 다른 부분의 개선에서 매력을 느껴야겠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갤럭시 G 폴드5와 플립5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